그러면 어떻게 할까? 일단 카페트를 바꿀 거야. 카페트를 이쪽으로 이제 갖고 와. 저걸 여기다 쓸 거고. 둘이 거의 사이즈 똑같아. 그리고 이 소파를 나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커튼을 칠 거란 말이야. 커튼은 무슨 색깔로 하실 건가? 청록. 청록이요. 지앙고의 리듬다이 반갑습니다. 이곳은 저의 작업실입니다. 드디어 한 90% 정도 완성이 됐어요. 아, 제가 이거 하느라 진짜 많은 고생을 좀 했습니다. 이렇게 열심히 공간을 꾸민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.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, 누군가는 첨단 IT 기기일 수도 있고요, 누군가는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요,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제가 있는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작곡가이지 않습니까? 근데 작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좁아, 아니면 너무 답답해, 아무런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부정적인 생각만 늘게 되고 건강까지 안 좋아지고. 제가 음악을 한지 이제 10년 차거든요. 작업실을 무려 6번이나 옮겼습니다. 지금 여기가 7번째 작업실이에요. 그 정도면 사실 거의 매년마다 옮겼다고 봐야 되죠. 옥탑부터 지하, 여럿이 쓰는 곳, 혼자 쓰는 곳, 넓은 작업실, 좁은 작업실, 집겸 작업실,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. 오늘 제 작업실의 변천사를 좀 알려드리고, 그리고 장소가 갖는 의미들, 좋은 작업실을 구하는 꿀팁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보시죠. 여기는 그래도 좀 오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술 먹기가 좋아요. 제 처음 작업실은 가족들과 같이 살던 집의 방 한켠이었어요. 거기에는 10만원짜리 건반하고 5만원짜리 브릿지 스피커가 전부였습니다. 그때 진짜 아르바이트를 엄청나게 했어요. 좋은 장비를 구하려고. 그리고 독립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. 진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. 커피숍부터 해서 피자집도 해봤고요, 막노동도 해봤고, 뭐 에어컨 설치도 해봤고, 나쁜 알바를 할까 잠깐 생각했으나 아 이건 아니지 해서 또 안 가기도 하고. 그렇게 시간을 짬내서 음악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집에만 있기가 너무 눈치가 보였어요. 왜냐면은 제가 스피커를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불평불만을 한마디도 안 해줬거든요. 그래서 저는 24살 때 독립을 하게 됩니다. 첫 작업실이자 독립한 공간은 낙성대에 있는 한 자취방이었습니다. 근데 거기가 완전 산동네였어요. 한 등산을 20분 정도 해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. 한 3-4평 정도 크기였는데 자는 곳이랑 작업하는 곳이랑 밥 먹는 곳이랑 다 구분이 안 돼 있는 그런 되게 조그만 방이었어요. 작업하다가 지치면은 옥상에 나가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, 그리고 친구들 불러서 고기 파티도 하고, 이러면서 한 2년 정도를 보냈습니다. 그때는 진짜 불안하고 가난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. 음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그땐 즐거웠습니다. 알바하는 시간 이외에는 정말 영혼을 갈아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쩌다 보니까 회사랑 계약도 하게 되고 음악 스튜디오에도 취직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. 그러다가 음악 스타일이 맞는 친구를 한 명 만나게 돼요. 그래서 새 작업실을 구하게 됩니다. 둘이 같이 쓸 작업실이죠. 진짜 열악했어요. 거기가 화장실 앞이었는데 화장실 냄새가 너무 진동을 했어요. 어쩐지 싼 이유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거기서 버티면서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곡들의 초안들이 제 앨범으로 나중에 발전되게 되죠. 그러다가 또 친구의 권유로 제가 세 번째 작업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. 부잣집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. 그 친구가 야 내가 아파트를 샀다, 그래서 마포에 있는 작업실로 가게 됩니다. 이때는 정말 힘들 때였습니다. 왜 힘들었냐면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었어요. 공황장애도 앓게 되고 하면서 정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. 나중에 이 음악가와 정신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극복이 됐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,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때 집 앞에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교습소가 있었습니다. 그 선생님에게 제가 잠깐 피아노를 좀 배우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작업실이 빈 곳이 있다, 요거를 너가 사용을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주셨어요. 그 방이 가로 세로 한 6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방이었어요. 그게 저의 유튜브 처음에 나오는 바로 이곳입니다. 아,
거기에 프로젝터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걸로 영화도 보고 진짜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.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. 바로 앞방에 드러머 한 분이 계셨어요. 심지어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성실한 드러머 분이셨습니다.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. 한 리듬을 막 6시간씩 치세요. 그 드럼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. 방음 장치가 있으면 괜찮지 않냐고요? 방음 장치요? 족밥입니다, 진짜. 작업실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음 시설, 좋은 인테리어, 룸 어쿠스틱? 아니요. 옆방에 누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. 결국 작업도 아무도 없는 새벽에 했어야 됐고 성격은 진짜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. 결국 버틸 수 없어서 홍대로 또 한 번 이사를 가게 됩니다. 홍대 한복판에 작업실 있으면 좋을 것 같죠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 사나워요. 그리고 놀러 가고 싶습니다. 그러다가 작업실 주인분이랑 저랑 트러블이 생겨서 저는 나오게 됩니다. 그때 제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.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돈을 쓰면은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게 된다.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하게 됩니다. 월세가 110만 원이었습니다. 거기에다가 관리비, 기타 등등 하면은 한 달에 무려 13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. 하루에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습니다. 정신이 아득해지죠? 만약에 제가 오늘 귀찮아서 작업실을 한 번 안 나갔다. 그럼 그날 5만 원을 길바닥에 버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.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했던 그 말이 맞았어요.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진짜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. 제자도 가르치고요. 사파리사 사운드도 하고요. 유튜브도 하고요. 아이돌 작곡팀도 하고요. 거의 뭐 일하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. 근데 강남이라는 곳에 어떤 힘? 이런 거를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. 일단 그 근처에는 없는 게 없어요. 애지가는 건 다 있습니다. 맛있는 집도 정말 많고요.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그쪽에 다 모여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미팅을 가기도 정말 편했고 교통도 편리해서 어지간한 곳에 다 닿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쌌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이사 올 결정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제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필요했어요. 예전에는 그래서 영상들이 보면은 다 부스 안에서만 찍고 있어요. 아, 공간을 진짜 멋있게 꾸미고 유튜브에 투자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업실이라는 거는 저한테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제가 일을 하고 사실상 집보다 더 오래 있는 시간이거든요. 어떤 누군가는 장비에 투자할 거고 외모를 꾸미기 위해 투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장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.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까지가 제 작업실의 변천사였고요. 네. 그럼 오늘 여기까지. 안녕.